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5권,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권,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어서 다섯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 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민경욱 후보의 가가호호 공명선거 대한당. 한 언론에서 보도를 했네요. 민경욱 전 의원이 가가호호 공명선거 대한당 대표로 비례대표로 출마하겠다. 좋은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예, 이게 이제 뭐 로건 모양입니다. 가가호호 공명선거 대한당. 예. 이 운율이 가가호호 공명선거 대한당. 예. 길지만, 예, 운율은 좋네요. 부정선거가 있다고 믿는 우파 국민이 60%인데, 국민의힘당은 이 수치를 믿지 못하는 겁니까? 아직도 부정선거는 국민의 극소수가 믿는 음모론이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부정선거 사실에 대해 분노하는 우파 국민들을 국민당은 동물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몽땅 가가호호 공명선거 대한당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상을 만듭시다. 사실 뭐 선거 공정성 문제 말씀드리게 되면은 국힘당이 참 비겁하고, 예, 비겁한 당이죠. 예, 무책임한 당이고, 선거가 부정이 일상화된 그런 나라에서 어떻게 국민들이 숨을 쉬고 살겠습니까? 그거를 집권 여당이 다, 예, 수용해가지고 이번에도 선거 부정을 당하겠다고 이렇게 자청하니까 온전한 사람으로 이해하기가 힘든 거죠. 예. 예, 리호철님께서 입당 원서 제출하고 후원금 입금했습니다. 이런 내용이 나오네요. 예. 보시면 이 가가호호 공명선거 대한당, 예, 이렇게 지금 이제 나오는데, 예, 이게 아마 그 정당은 두 군데를 들 수가 없는 모양입니다. 정당은 꼭 한 당을 탈당하고 가가호호 공명선거 대한당 입당 원서하고 당비 납부 신청서를 공개했는데, 이게 이제 아마 이 당원이 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아마 당비를 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박주현 변호사 좀 더 이쁘게 만들었네요. 부정선거 척결이 최우선입니다. 가가호 공명선거 대한당에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민은행 계좌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후원 내역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잘 공개를 했네요. 예, 반드시 실명으로 입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힘을 더할 수 있는 방법은, 예, 이렇게 뭐 노력을 참 의지할 데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노력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갖고 있는 이런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라도 간략하게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는 것이 정보 제공 차원에서 도움이 되고 또 내가 마땅히 해야 될 그런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입당 원서하고 당비 납부 신청 쓰고 더 필요한 부분들은 박주현 변호사 페이스북을 한번 방문해 보시게 되면은 김미영 원장도 부정선거를 해결해야 한반도 악의 축이 무너지고 다시 웃으며 삽니다. 비례대표는 가가호호 공명선거 대한당. 이렇게 김미영 VON 여러분들 대표께서 말씀을 하셨네요. 차, 여러분 나라가 어떻게 하다가 여러분들 이렇게 됐는지, 물론 뭐 걱정 안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1987년에 이제 학위를 마치고 직장 생활을 들어와서 시작을 해가지고 1990년대는 한참 젊을 때죠. 좋은 나라, 훌륭한 나라를 만들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재단법인 자유기업인이라는 조직도 많은 분들과 뜻을 모아서 만들고 그래서 그때부터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나라의 앞날이 생각의 힘에 의해 가지고 나라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생각들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일찍부터 나라가 좀 잘 사는 길 이런 부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다가 이제 아이들 키우는 문제가 생기니까 그런 그 재단법인을 떠나가지고 개인 삶을 개척해서 한 20년 정도 일체 공직적인 문제에 대해서 뭐 크게 발언하거나 이런 기회가 없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경력의 초장기에 한 10년 정도를 이렇게 공적인 이슈에 대해서 다루는 그런 일을 한 거죠. 그리고 세월이 많이 흘러가지고 이제 운명적으로 선거 문제를 다룰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온 건데 세월이 이름도 한 20, 30년 흐르는 동안 젊은 날에 봤던 그런 대한민국이란 모습이 너무나 많이 바뀌어가지고 대한민국의 많은 식자층과 그렇게 나라 일 하시는 분들 법조인들이 부정선거를 그렇게 조직적으로 은폐하는 것을 보고 뭐 충격을 받지는 않습니다만은 야, 나라가 정말 많이 바뀌었구나. 그리고 다들 저렇게 해가지고 앞으로 자식들이 어떻게 살아가려고 저렇게 불법과 비리를 저지르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문제를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노력했는데 저는 뭐 현실 정치나 이런 부분하고는 좀 거리를 뒀기 때문에 직접 활동가로 이렇게 참여를 하지 못하지만 사실과 진실을 밝히는 부분에 그동안 진력해왔기 때문에 오늘 이 소개하는 이 가가호 공명선거 대한당 선거 부정을 공식적으로 처음에 가장 좋은 방법은 우파 색채가 강한 그런 정당들이 힘을 합치는 것이 중요한데 뭐 대부분 정당들이 선거 부정 문제를 다루는 것을 꺼려하니까 아마 가가호 공명선거 대한당이 그냥 단독으로 아마 이렇게 가도록 그렇게 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 뭐 비용을 참 많이 안 치르겠습니까? 그게 참 마음이 아픈 거죠. 비용을 어마어마하게 치르겠죠. 한국 사람들이. 그 부분들이 너무나 눈에 밟히기 때문에 이 가가호호 공명선거 대한당이 좀 선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지만 그거는 또 나중에 다 까봐야 되고 왜 그런가 하니까 정당 투표를 조작하는 방법이 아주 쉽거든요. 왜 그런가 하니까 그냥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를 부풀려가지고 유령 사전투표를 확보한 다음에 더불당의 위성정당에게 얼마 넣고 더불당의 자매정당에 얼마 넣고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68개가 나오더라도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냥 더불당에 100표 넣고 그 다음 더불당 자매정당에 50표 넣고 그렇게만 하면 다 문제가 해결되니까. 그러니까 참 뭐 문제가 큰 거죠. 사표 처리되지 않을까 염려되는데 뭐 사표 처리되는 게 염려되시는 분들 안 계시겠습니까? 그런데 뭐 어쨌든 민경호 후보가 나섰으니까 국힘당 뭐 찍으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도태우 후보 무소속 출마는 아마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모양입니다. 법적으로. 네. 법적으로 아마 그게 가능하지 않은 모양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뭐 여기에 그걸 해라 표를 던져라 이런 이야기는 제가 드리는 게 아니고 정보 제공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여기 서가연 님이 잘 말씀하시는데 비례대표 뽑는 데는 사표가 없습니다. 네. 도저히 여러분들 제 양심상 그 사람들
선거 문제 은폐하는 걸 보고 그 사람들한테 표 달라고 이야기하기는 무슨 우파니까 이야기 안 되는 것 같아. 그 이야기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아. 지난번 선거는 제가 분명히 국힘당 쪽에서 가지고 방송을 이용해서 계속해서 지지를 했습니다. 자, 이 사전투표 문제와 관련해서는 해결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4월 10일 총선이 공정하기를 바라지만 공정할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낮은 거죠. 뭐든 제가 아주 냉정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전투표 조작과 관련해서 제도적으로 고쳐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위조투표제는 얼마든지 만들 수 있게 돼 있고 기술적으로 제도적으로. 유령 사전투표자수도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해결된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해결된 것이. 제야 H님께서 이제 어제 2018년도 그런 지방선거의 시도지사 선거를 이렇게 분석해 가지고 전수조사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제가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동안 전수조사하신 자료를 가지고 대략 이 사람들이 사전투표를 조작한 규모를 한번 계산해서 테이블 하나 만들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전투표를 조작한 것은 여러분들 사전투표가 끝나고 이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식적으로 후보가 받은 득표수 자료를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올리게 되면은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데이터는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차이값이 0에서 더불당은 더해주고 그다음에 미래통합당은 빼앗기는 이게 사후적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전산상의 조작은 사전투표 양일산의 전산상으로 전산 조작을 할 때는 몇 장당 가짜 투표지 한 장을 넣는 방식으로 씁니다. 그런데 그 자료를 만들어서 자료를 발표하고 나면은 그 자료를 분석해 보게 되면은 마치 이런 그래프처럼 다른 정당에서 표를 훔쳐가지고 자신들이 당선시키고자 하는 그런 정당에 표를 밀어준 것처럼 이렇게 좌우대칭의 그래프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여러분 이게 2020년 4.15 총선에 관내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 투표 득표일 이 자료입니다. 그러면은 미래통합당의 마이너스 10% 더불당의 플러스 10%입니다. 그러면은 2020년 총선 전국에 관내 사전투표 투표자 수 곱하기 20%. 이렇게 하면 대략 정확하진 않지만 대략 사전투표 조작 규모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경우에는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입니다. 마이너스 13% 미래통합당 더블당 플러스 13% 그러면 26%입니다. 그러면 관내 사전투표 투표자 수 곱하기 26% 하게 되면은 대략 관내 사전투표의 총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 규모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를 제야 H님께서 전수조사를 마쳤기 때문에 역대 선거에 한번 해서 대략 한번 규모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들 이 자료가 나온 겁니다. 이 자료를 보내주신 겁니다. 2016년에는 약 27만 7,984표의 내표의 사전투표를 조작한 것 같고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186만 9천 표,
2018년 시도지사 선거에선 154만 3천 표. 그 다음에 2022년 또 총선에서는 2250만 5천 표. 2022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286만 4천 표. 사전투표자 수 곱하기 차이값 곱하기 2입니다. 그렇게 해서 구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에서 보셔야 될 것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조작 규모가 계속 커지는 겁니다. 2017년도에 대통령 선거에서는 약 187만 표 정도의 조작을 한 것 같은데 사전투표를 2022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286만 표를 한 것 같다. 이렇게 여러분들 2016년 총선에서는 27만 표를 한 것 같은데 2020년 총선에서는 250만 표를 한 것 같다. 시간이 가면 여러분들 이렇게 조작 규모가 커지는 겁니다. 이번에는 1813만 표 정도의 사전투표 투표자 수가 있을 것 같으니까 이제 예, 이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차이값만 구하게 되면 차이값 곱하기 2를 하게 되면 추정 규모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사후 데이터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발표한 자료를 가지고 분석하면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그래프를 만들기 위해서 그럼 전산 조작하는 단계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여러 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전투표 양일 사이에 전산 조작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의심된다. 전산 조작은 전산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자신들이 당선시키자는 후보에게 표를 전부 다 더해주는 방식입니다. 그것이 확연하게 드러난 것이 2023년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였던 거죠. 그러니까 사후 데이터는 이렇게 여러분들 0값을 중심으로서 좌우가 분리된 모습으로 보이지만 조작을 할 때는 여러분들 한 후보한테 표를 전부 다 더해 주는 겁니다. 표를 전부 다 더해 주기 위해서 이런 뭐가 필요한 거 아니까 국민들이 사전투표자 수가 몇 명인지를 모르게 해야 되고 사전투표를 뻥튀기 해가지고 사전투표자 수를 부풀리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유령 사전투표자 수 혹은 가짜 사전투표자 수인 겁니다. 그래서 역대 선거가 될 때마다 계속해서 사전투표자 수가 많아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은 2016년 총선에 비해가지고 2020년 총선에 사전투표자 수가 1.3배 많아지게 됩니다. 2016년 총선에서 2020년 대통령 선거는 사전투표자 수가 2.2배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2024년 총선에 1813만 명을 추정하게 되면 오근호 대표가 선관위가 여러분들 롤용지 경매에서 확보한 물량을의 80%를 하면 1813만 표 정도가 사전투표자도 될 걸로 예상하니까 그러면은 2016년에 비해서 2.5배 정도가 늘어나는 겁니다. 사전투표가 늘려지니까 자동적으로 당일 투표는 줄어들겠죠. 대한민국 전산조작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사전투표를 부풀려 가지고 유령 사전투표를 확보한다면 그거를 집어넣는 겁니다. 특정 정당에. 그러니까 역대 선거를 보게 되면 사전투표율이 계속 높아지고 사전투표자 수가 계속해서 커지는 겁니다. 이렇게 특정 후보에 집어넣어주면은 나중에 선거가 다 마친 다음에 선거 데이터를 분석하게 되면 좌우 대칭에 큰 차이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조작 방법은 한 후보한테 전부 다 밀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2023년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이런 그래프가 전형적으로 나오죠. 좌우대칭이. 강서구의 20개 동의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하고 거소투표 득표율 차이가 정확하게 좌우대칭이 딱 나옵니다. 그런데 조작은 어떻게 했느냐. 사전투표율을
7.5% 뻥튀기가 선거인수 기준으로 37,771표를 유령 사전투표로 확보한 다음에 그걸 전부 다 더불당 후보한테 넣어준 거죠. 넣는 방법은 사전투표소에 두 명이 올 때마다 더블당 후보에 한 표를 대주는 진짜 진짜 가짜 이런 프로그램을 돌린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것은 사전투표를 부풀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사전투표 자수를 못 보게 알 수 없도록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시민사회단체가 투표소마다 사전투표 자수 CCTV나 이런 것을 캠코더를 촬영하더라도 결사적으로 막는 겁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나라가 돼버린 겁니다. 윤 대통령 어마어마하게 무책임한 사람입니다. 나는 남자로서 저렇게 무능한 사람과 무책임한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 자리에 앉게 됐는지 너무나 여러분들 놀라움을 금할 수 없는 겁니다. 국민들이 완전히 넘어간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 보시게 되면은 사전투표자 수가 계속 늘어나는 겁니다. 2016년에는 사전투표율이 선거인 수기로 12.19%, 2020년들은 26.7%, 만일 1813만 명의 사전투표를 만일 예상대로 하면은 40%를 넘어서는 겁니다. 사전투표율이 계속 높아지는 겁니다. 대통령 선거는 2017년 대통령 선거는 사전투표율이 26.06%, 2022년 대통령 선거 36.9%, 지방선거는 2014년도에 사전투표율이 11.5%, 2018년도 20.1%, 2022년도 20.6%입니다. 2022년도 눈치를 좀 본 거죠. 윤 대통령이 등장했기 때문에. 이 메커니즘을 착하게 여러분 이해하셔야 한국의 사전투표 제도가 뭐가 문제가 있는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쑤셔 넣을 수 있는 위조투표제를 확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위해 가지고 사전투표를 뻥튀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전투표율이 계속 높아지는 겁니다. 20대 총선, 21대 총선, 19대 대통령 선거, 20대 대통령 선거. 이렇게 여러분들 시간 가면서 사전투표를 계속 부풀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2023년도 10월 10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선관위가 사전투표율이 역대 재보선 최고라고 22.64% 발표했는데 이게 가짜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 부풀린 값이 포함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 분석해보게 되면 실제 사전투표장에 오신 분은 선거인 수는 15.09%인데 선관위가 22.64% 발표한 겁니다. 얼마나 부풀렸냐? 7.5%만큼 부풀린 겁니다. 선거인 명부에 있는데 7.5%만큼 올려가지고 37,771표를 만든 겁니다. 그걸 전부 다 뭐죠? 이 20개 동의 관내 사전투표에 더블당 후보에 넣어주는 거죠. 더블당 후보한테 이름 염창동에서 몇 표를 넣어줬느냐? 2,824표를 집어넣어준 겁니다. 그리고 하곡본동에서 몇 표를 집어넣었냐? 1,831표를 집어넣어준 겁니다. 그 표가 다 어디서 나왔냐? 37,771표에서 나온 거죠. 여기서 완전히 그냥 덜미를 잡힌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작업을 해가지고 선거를 다 만들어 온 거죠. 그러니까 이 너무나 명백한 이런 사실을 대통령 이하 나라 일 하신 사람들이 다 덮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제가 늘 즐겨 사용하듯이 마치 국민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선관위가 만든 가두리 양식장에 갇혀버린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에 그냥 그렇게 권력이 넘어가게 되면은 다시 예 정상화시키기가 참 어려운 상황에 지금 봉착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다행스러운 것은 4월 10일 총선 이전에 이렇게 모든 것이 다 밝혀진 겁니다. 이제 뭐 더 이상 밝힐 게 없을 정도로 모든 게 다 밝혀진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가 되는 거죠. 자, 뭐 며칠 안 남은 겁니다. 한 25일 정도.
사전투표율을 선관위가 발표하는 걸 보게 되면은 뭐 대부분 다 우리가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역대 사상 최고의 사전투표율을 기록했다. 뭐 이렇게 아마 발표 안 하겠습니까? 역대 사상 최고의 사전투표율을 기록했다. 이렇게 발표하게 되면 그걸로 그냥 게임이 끝난 겁니다. 이게 이런 가짜라고 누가 생각하겠습니까? 이게 여러분들 선관위가 발표한 이게 가짜라고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이 가짜라고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이 사람들도 이게 발각되리라는 생각 안 했을 거예요. 이게 본인들이 발표한 이것이 가짜라는 거 부풀린 거라고 여러분들 누구도 알아낼 수 없을 거라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찾아낸 건 본인들이 조작된 숫자를 선관위 홈페이지에 올려놨기 때문에 다 발각이 된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가 된 거죠. 며칠 안 남은 겁니다. 뭐 셀카 찍고 야단 법석 지우 다니고 하더라도 그냥 며칠 남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그래도 정치판에 비교적 한 30년 할 동안 홍준표 대구시장이 상황을 그렇게 낙관적으로 안 보네요. 낙관적으로 안 보겠죠. 이 사람들은 감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한 30년 정도 정치를 했기 때문에 총선판이 돌아가는 걸 보면 대충 알 겁니다. 예. 선거를 한 번도 안 해본 그런 예, 아마추어들이 그냥 지금 하는 걸 보면은 아, 이 선거가 어떻게 결판 나겠구나 이렇게 본인이 감이 있겠죠. 예. 이 보시게 되면 경선으로 후보가 됐으면 다음 판단은 본선에서 국민에게 맡겨야지. 무슨 공당의 공정이 호떡 뒤집기 판도 아니고 이랬다 저랬다. 의료 대란 등 중요 국가정책 대안 발표는 하나도 없고 새털처럼 가볍게 처신한 매일 하는 쇼는 셀카 찍는 일뿐이니 그래가지고 선거 되겠습니까?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 가운데 홍준표 시장에 대해서 뭐 그렇게 호감을 안 가지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호감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도 이런 정치판에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자기의 정치적인 판단을 발신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홍준표 시장의 이야기를 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의료 대란 등 중요 국가 정책 대한 발표는 하나도 없고 새털처럼 가볍게 처신하면서 매일 하는 쇼는 셀카 찍는 일뿐이니 그래가지고 선거 되겠습니까? 참다 참다 하는 이야기일 겁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너가 그래가 선거 안 된다 이야기지 않습니까? 이미 선거 총선은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사전투표 문제에 이름 침묵하기로 결정한 순간 이미 승부가 결정된 겁니다. 대통령께서 본인 재임 중에 일어난 세 번의 사전투표 조작에 대해 침묵하기로 결정하는 순간 이미 다 결정이 된 겁니다. 일부 영입 좌파들에 얹혀서 우왕좌왕하는 정당이 되어버렸는데 우리가 투표할 만 나겠나? 추가로 확인되었다고 한 건 문재인 정권 때 모두 눈치 보는데 그리에 나가 대여투쟁한 거였다. 그때 니들은 어디에 있었나? 주객전도가 따로 없다. 또 가처분 파동 일어나겠네.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누군지는 뭐 지칭을 안 했지만 아마 도태우 후보를 이야기한 것 같은데 이렇게 된 겁니다. 예,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은 제 여러분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홍준표 시장에 대해 호불호가 뚜렷이 나누지는 건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홍준표 시장 말을 다루지 마라 이렇게 압박을 하니까 내가 뭐 압박에 넘어갈 사람 아니고 내가 볼 때 홍준표 시장처럼 현안 과제에 대해서 발신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본인 역시 그동안 굉장히 말을 아껴온 거죠. 총선과 관련해서.
뭐 이 이야기인 겁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뭐 홍준표 시장이 말씀하는 게 절대적으로 옳은 것은 아니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옳은 이야기다 보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홍준표 시장이 선거판에 30년 있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매선 의원인지는 모르겠는데 어떻든 간에 대선까지 앞지게 되면 큰 선거를 여러 번 여러 번 치러본 사람일 거 아닙니까? 새털처럼 가볍게 처신하면서 매일 하는 쇼는 실컷 찍는 일뿐이니 그래가지고 선거 되겠나? 이놈들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모든 업계에는 노하우라는 게 있는 겁니다. 아무리 뭐 본인이 똑똑하다고 생각하더라도 그냥 한동훈 씨나 윤 대통령은 그냥 정치 초년생들인 겁니다. 셀카 찍는 이런데 표가 다 자기 표가 아니라니까. 홍준표 여름 시장이 2020년 4.15 총선에 어마어마하게 고생했지 않습니까? 창원 창녕 갔다가 무슨 뭐 어딥니까? 또 뭐 양산 갔다가 나중에 하다하다 돌아가지고 수성구에 여러분들 무소속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때 이야기 그때 여러분들 페이스북에 올린 글 중에 내가 또다시 기억하는 것이 황교안 씨가 이렇게 폼을 잡는데 그냥 당대표란 것이 뭐죠? 당대표란 것이 그냥 목이 목숨하고 같은 거다 이야기죠. 그냥 선거에서 지면은 그 다음날 이름들 자리 빼야 되는 것이 당대표다. 파리 목숨하고 같은 거다 이야기죠. 너무 폼 잡지 마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한 게 오랫동안 내가 기억을 하거든요. 숫자에 책임을 지는 거니까. 숫자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까? 홍준표가 강하게 부정선거 말했으면 아직도 좋아할 텐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본인도 정치를 해야 되니까. 4.15 총선 마치고 난 다음에 요즘에 자유당 때쯤 뭐 부정선거 어딨노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그다음에 이제 대선 후보 나왔을 때 인천광역시당에 가가지고 민경욱 의원이 있고 하니까 의식해서 선거가 좀 이상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본인도 또 정치를 해야 되니까 부정선거 있다고 이렇게 했으면 뭐 정치 생명이 끝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해를 하는 거죠. 하태경 씨처럼 하면 안 되지만. 그러니까 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대단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거든요. 홍준표 시장이 이 정도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분은 정치를 하기 때문에 문장을 쓸 때도 앞뒤를 재고 분명히 이야기할 겁니다. 대단히 유하게 이야기했지만 어마어마하게 심각하게 보고 있구나. 행간의 뜻을 그렇게 저는 이해한 겁니다. 나는 5.18 군부독재 저항운동으로 높이 사고 그 정신을 늘 존중해왔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의견도 사라지고 5.18 정신에 대한 의견은 없습니다. 과거 자신의 생각이 잘못되었다고 반성까지 하고 있는데 그걸 꼬투리 삼아 문재인 정권 때 거리투쟁까지 싸잡아 막말로 몰아간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때 지금 지도부는 뭘 했습니까? 아무리 선거를 앞두고 있다고 하지만 그 당시 자신은 뭘 했는지 돌아보지 않고 거리투쟁하며 내뱉던 다소 거친 언사를 꼬투리 삼아 공천 취소한다는 것은 자유민주정당이 할 짓은 아닙니다. 아마도 도태우 후보권을 이야기하는 것 같네요. 좌파 정권 시절 눈치 보며 부역했던 사람들이 그 당시 우파 아스팔트 투쟁을 비난한 것은 더더욱 옳지 않습니다. 우리 당엔 좌파도 있고 우파도 있는 자유민주정당입니다. 그런데 당이 어쩌게 하다가 이렇게 되어버렸는지 공천에 목매여 아무도 말 안 하는 공동묘지의 평화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공동묘지의 평화. 아주 참 시적인 표현이네.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민감한 시대에 이 정도 이야기하기도 힘든 겁니다. 이 정도 이야기를 정치인 가운데 누가 이런 이야기까지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특정인에게 특히 뭐 순백을 바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런 정치적 논평을 하는 그 부분에 가치를 내가 높게 평가하기 때문에 여기 이야기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잘하지 않습니까? 선을 그렇게 넘지 않는 선에서.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김소연 변호사의 논평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김소연 변호사도 정치판에 몸을 담고 있었기 때문에 판을 잘 아는 겁니다. 국힘당의 포지션이 어떤지를 정확히 이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나라가 흥하든 망하든 별로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냥 내 자리 차지하면 땡인 겁니다. 구한말의 고관대작들은 하나도 다를 게 없는 겁니다. 본인들의 침묵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앞으로 가시밭길을 걸어갈 것이 전혀 여러분들 머릿속에 없는 겁니다. 그 내용을 국힘은 왜 선거 부정에 철두철미하게 은폐의 모드를 취했는가 나옵니다. 이번 선거대책위원회 인선을 보니까 장동혁 사무총장이 서울 오르락거리면서 부정선거 입 다물게 될 때 함께했던 2020년 총선 백서팀인 정양석 전 사무총장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정양석은 장동혁, 김병욱, 신계용 등과 전국을 다니며 2020년 총선 패인을 분석한다며 우리 위원장들 면담하는 자리에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말도 못 꺼냈겠던 자입니다. 그나마 대통령과 친하다 알려진 이철규 의원님은 선대위에서 아예 빼버렸다고 합니다. 이런 자들이 물밑에서 정당을 장악하고 있으니 당연히 도태우 변호사님은 못 들어가는 게 맞겠습니다. 왜들 부정선거에 발작들일까요? 선관위 여러 위법이 확인됐고 해킹 가능성이나 투표지 불리기 조작 가능성 다 확인됐네 말입니다. 신기한 현상입니다. 국민의힘은 더 이상 윤 정부와 손발을 맞추는 여당이 아니라 조정훈당, 윤희숙당, 김근식당, 최재형당, 장도영당, 오시안당이 되어버렸습니다. 나중에 총선 패배하고 또 총선 백서팀 꾸려서 아스팔트 거구와 선긋기를 확실히 하지 않아서 전국의 총선에 패배한 것이란 분석한 인간들이 또 떠들 것입니다. 등장인물만 바꿨을 뿐이고 이준석, 김종인 역할하는 장동혁, 조정우, 윤희숙 등등 아주 그냥 180시즌 볼만합니다. 여러분 이게 뭘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이거 보시고 느낀 바 없습니까? 우리 시민들하고 달리 정치판을 그래도 직언글에서 볼 수 있는 김소연 변호사 이런 이야기인 겁니다. 뭘 이야기한 겁니까? 폐색이 찢다는 겁니다. 폐색이 어마어마하게 찢다는 겁니다. 김소연 변호사도 정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선거 문제에서 그렇게 과감한 이야기를 전혀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폐색이 찢다는 겁니다. 벌 받을 겁니다. 나는 그들의 무책임함과 그들의 비겁함과 그들의 부정직함이 그들은 물론이고 국민들이 다 비용을 치르게 되겠죠. 여러분께서 이 사람 이야기를 할 때 사람에 대한 부분을 그렇게 먼저 두고 그 사람이 뭐 배신자니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사람 의견을 보는 겁니다. 의견을. 그 사람은 배신자니 그 사람 한 이야기는 들을 필요가 없다. 얼마나 유치합니까? 그 사람이 한 이야기를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이 한 판세 분석을 보라는 이야기. 여러분 이렇습니다. 선수 기죽이는 일이라서 제가 내놓고 이야기를 안 하겠지만 선거가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좌파들은 이런 거짓과 위선의 달인들이고 어차피 모략과 이런 계략과 이런 데 익숙한 사람들이지만 늘 제가 강조하다시피 우파적 등목이라는 것은 점진적 개혁과 개선이고 그다음에 정직이 어뜸인 겁니다. 그런 도덕적 우월성이 좌파들을 압도하고 남는 겁니다. 그 중요한 덕목인 정직과 점진적 개선을 그냥 쓰레기통에 처박는 순간 몰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나중에 총선 패배하고 총선 백서팀 꾸려가지고 또 여러분들 어디서 이유를 들러댈 겁니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폐색이 어마어마하게 찢던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비극의 진원지는 사실과 진실을 외면하고 은폐하는 사람들 때문에 발생하는 겁니다. 우리 윤 대통령께서는 허우대는 어마어마하게 멀쩡하게 생긴 사람이지만 사실과 진실을 외면하고 그것을 은폐하기로 결정한 순간 본인의 운명도 결정됐고 국민들을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어려운 형극의 길로 그냥 내동갇히고 말았던 겁니다. 모든 시작은 거기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그래서 중간에 뭐 여론이 좀 좋다고 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잘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때 저는 실소를 금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항상 세상을 볼 때 본질과 핵심을 꿰뚫어 보지 못하면 항상 이용당하고 나중에 버림을 받는 겁니다. 가장이 이름 그렇게 하면은 식솔들이 고생하고 기업의 회장이 그러면 회사가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소개했지만 부산 시민 여러분 저를 보고 표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부산 방문기입니다. 2020년 4.15 총선 부산 차익값 사전빼기 당일 더블당은 선거구마다 큼직한 플러스값 통합당은 선거구마다 큼직한 마이너스값 한심한 사람들 이런 선거가 또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냥 표만 달라고 합니다. 어째 사람들이 저렇게 생각하고 사는지 무대책입니다. 아래와 같은 차익값 그래프는 한쪽에 표를 듬뿍 집어넣게 되면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래프입니다. 정상적인 투표에서는 결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투표에서 나올 수 없는 겁니다. 더블당이 부산 광역시에서 최소 차이값이 플러스 6% 15% 최대 미래통합당이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14 최대 마이너스 14%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건 언제 나오냐. 더블당에게 선관위가 사전투표 득표수에 위조투표제를 듬뿍 집어넣어주면 나오는 겁니다. 이런데 부산 가가지고 표 주세요. 표. 어? 표 달라고. 물론 선거운동 해야 되니까 셀카도 찍고 표도 얻어야겠죠. 그러나 서울법대 출신들이 보이는 그 부정직함과 그 오만함과 그 여러분들 무책임함에 대해서 나는 통탄을 금할 수가 없는 본인들은 재산이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든 잘 먹고 잘 살 수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선거를 올바로 세울 수 있는 기회를 완전히 박탈당하는 일을 서울법대 출신들이 주도적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은 진짜 이런 벌 받을 겁니다. 다음에. 국민들을 이렇게 뭐죠? 형극의 길로 내밀 수는 없는 겁니다. 이런 선거를 두고 어떻게 이런 선거를 2년 동안 투표관리관 개인도장 날인까지 하나 못 바꾸는 그 여러분들 무책임한 정권이 윤정권인 겁니다.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자료는 선거가 끝난 다음에 조작을 했을 때 사전투표를 조작을 했을 때 나오는 결과입니다. 차이값이 좌우대칭이고 어마어마하게 차이값 크기가 큰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조작을 사전투표 양일사의 조작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게 여러분들 그 실상이지 않습니까? 서울 중 성동갑의 조작 실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위조 투표지를 4.15 총선에서 13,871표를 쑤셔 넣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걸 어디서 확보합니까? 사전투표를 부풀린 겁니다. 7.2%를. 서울 중성동구 갑 2020년 4.15 총선에서 사전투표장을 찾은 사람은 41,612명이었습니다. 선관위가 몇 명이 사전투표장에 왔다고 발표했습니까? 55,482명이 왔다고 발표했습니까? 몇 표를 선관위가 쑤셔 넣었습니까? 13,871표를 쑤셔 넣은 겁니다. 어떻게 쑤셔 넣었습니까?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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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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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세 표당 한 표를 쑤셔 넣은 겁니다. 이 짓을 선거마다 한 겁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는 안 한다. 그렇게 믿어야겠죠.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추가 분석을 해보면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이 보시기 바랍니다. 관내 사전투표에 3,196표를 집어넣고 관내 사전투표에 1,674표를 집어넣은 걸 추정되는 거지 않습니까? 진짜가 9,589표인데 가짜가 3,196표니까 4장당 1장이니까 조작값 기준으로 25%를 집어넣은 겁니다. 관내 사전투표는 진짜가 32,023표니까 가짜가 1,674표니까 4장당 1장이 25%가 된 겁니다. 이게 여러분 다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게 여러분 다 어디서 나왔습니까? 선관위가 홈페이지에 자랑스럽게 올려놓은 조작된 후보별 득표수를 분석해 다 찾아낸 규칙이지 않습니까? 규칙을 이용해서 표를 만들었기 때문에 표를 이용해서 규칙을 다 찾아낸 거지 않습니까? 역으로 찾아낸 거지 않습니까? 이 조사해보면 여러분들 얼마를 훔쳤는지가 다 나오지 않습니까? 선거에는 몇 프로가 참가했습니까? 선거인수 기준으로 21.93%가 선거에 참가한 겁니다. 그런데 선관위가 몇 표로 여러분들 뻥튀기를 한 겁니까? 29.15%가 나와 발표 사전투표율이 29.15 실제 사전투표율이 21.93% 얼마를 뭡니까? 예, 뻥튀기를 한 건 7.2%를 뻥튀기 한 겁니다. 선거인수 기준으로 7.2%가 서울 중구 성동갑에서는 13,871표인 겁니다. 그걸 집어넣은 겁니다. 이렇게 집어넣은 거죠. 이거를 막을 수 있는 대책이 사전투표자 수 개수 투표장 단위에서 투표관리관 개인도장 날인 아무것도 된 게 없습니다. 전산 프로그램은 다 준비되어 있고 10번 이상 돌려봤고 돌려본 사람들이 다 지금 남아있을 것이고 돈 안 들고 국민들은 여전히 사전투표에서 알 수 없도록 만들어 놓고 투표관리관 개인도장을 찍지 않기 때문에 전국 방방곡곡에서 다 위조 투표지 만들 수 있고 그런데 4월 10일 총선은 정직한 선거가 될 거다. 그게 서울법대 출준인 겁니다. 에라이 인간들아. 셀카 열심히 찍어라. 20일 정도 남았으니까. 선거 지면은 그날로 그냥 짐 싸가 들어가야 되니까. 마누라 돈 잘 버니까 뭐 본인 사는 데는 문제가 없겠죠. 어떻게 이런 나라 일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무책임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들 사람들이 그렇게 무책임할 수가 있습니까? 한 집안의 가장도 그렇게 살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봐야 입 아프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래도 누군가는 이야기를 계속해야 되니까 여러분 조작을 이렇게 안 가지 않습니까? 예? 세 장당 한 장을 집어넣어 준 겁니다. 4.15 총선을 여러분 이렇게 조작한 겁니다. 예. 이게 뭐죠? 선관위 발표된 자료입니다. 이 미친 자료들이지 않습니까? 조작을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차이값이 큽니다. 예. 그걸 수정하니까 왼쪽처럼 나왔지 않습니까? 예. 2020년 4.15 총선 예. 사전투표 득표 조작 수정치 예. 이렇게 나와야 정상인 거죠. 조작을 선관위 자료를 분석하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차이값이 여러분들 더불당 박성준 플러스 12%
미래통합당 지상욱 -14%, 이런 미친 결과를 만들어 가지고 이 자료를 선관위 홈페이지에 다 올려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다 발각이 된 거죠. 이 자료를 다운로드를 받아 가지고 조작 규칙을 찾았으면 뭡니까? 역으로 조작되지 않는 상태를 보고 나니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차이값이 마이너스 1%. 예? 대한민국 선거 원하는 대로 결과를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두 장당 한 장 가짜표를 넣을 건지 세 당당 한 장 가짜표를 넣을 건지 아니면 뭐 화끈하게 한 장당 한 장을 집어넣을 건지 다 나오지 않습니까? 조작값 50%, 조작값 33%, 조작값 25%, 조작값 20%, 조작값 25%가 이러면 어떤 선거입니까? 2020년 4.15 총선이고 조작값 33%가 어떤 선거입니까? 2023년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입니다. 대한민국 선거는 만드는 선거입니다. 사전투표 후보의 득표수는 모두 다 만들어진 숫자인 겁니다. 그 어마어마한 범죄를 대통령이 다 덮기로 결심한 겁니다. 거기에서 다 모든 게 끝난 겁니다. 거기서 그냥 4월 10일 총선 결과도 다 결정된 겁니다.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더 이상 부정선거를 뭡니까? 밝혀낼 수 없을 만큼 밝혀낸 겁니다. 조작을 해서 이렇게 이런 선거 결과를 다 만들어낸 겁니다. 이렇게 다 만들어낸 겁니다. 다 선거를 결과를 만들어가지고 여기 보시게 되면 이게 나오네요. 2020년 총선 선관위 발표이 다 만들어낸 겁니다. 보시죠. 뭐. 완전히 열병식 하는 것처럼 더불당을 쫙 불렀어. 지상호 다 마이너스입니다. 이거를 뭐죠? 완전히 다 규칙을 찾아가 복원을 하니까 조작되지 않게 만드니까 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조작을 해놓으니까 플러스 12, 마이너스 14%, 조작을 다 고쳐놓으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모두 다 선거를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누가? 북조선이 아닙니다. 과천중앙선관위가 이러면 이렇게 선거 결과를 다 만드는 겁니다. 이런 미친 나라에 사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미친 나라에 다들 잘 될 거라고 이러면 이렇게 사는 겁니다. 어떻게 이기냐 이야기죠. 아주 경악하는 겁니다. 이 비양심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예, 이건 과학입니다. 과학. 예, 이걸 가지고 아무도 이야기할 수 없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제 방송에 30분만 들으면 뭐죠? 알 수 있는 거를 윤 대통령은 어떻게 모르겠습니까? 다 아는 거죠. 그냥 뭉개야 되니까 뭉개는 겁니다. 나라가 어마어마하게 타락한 겁니다. 나는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뭐 실망감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가면은 나라가 완전히 골로 갈 겁니다. 그냥 사람들이 이런 문제를 수순하지 않고 4월 10일 총선이 어떻게 좀 잘 될 것이다. 이게 완전히 뭡니까? 고대인들이죠. 고대인들. 과학하고는 담을 쌓은 사람들인 겁니다. 이런 거 고치지 않고 대한민국이 앞으로 잘 될 것이다. 완전히 뭡니까? 그냥 고대인들입니다. 그냥 주술을 하고 사바사바하고 뭡니까? 무당불러가 구타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이렇게 가면은 가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가는 겁니다. 오늘 제 이야기는 과장이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왜? 숫자란 것은 그냥 과학이니까. 이렇게 숫자를 가지고 다 데이터를 만든 겁니다. 선관위가. 이 데이터를 다 만들어서 발표한 겁니다. 원하는 대로 다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정상 상태에서 이런 조작감만 집어넣으면 다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수준으로 두 장당 한 장 가짜 집어넣어. 예? 4.15 총선 투자 세 당당 한 장 가짜 집어. 이번에 화끈하게 이겨야 되니까 진짜 한 장당 가짜 한 장 집어넣어. 이렇게 조작값 50%, 33%, 25%만 정하면 다 결과를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결과를. 이 결과란 것은 뭐죠? 후보별 득표수를 다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사전투표 득표수. 윤 대통령이 다음에 공경에 처하더라도
그 옆에 몇 사람이나 남아 있겠습니까? 없죠. 그건 사람으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인 겁니다. 대통령은 더더욱 안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총선. 예,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은 25일 남은 겁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하태경이가 당하는 걸 안 보셨습니까? 본인은 절대 여러분들 예, 세세손손 잘 살 거라고 믿었을 겁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주구장창한 겁니다. 선거 부정 없다고. 그러나 4년이 지난 다음에 다 밝혀진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 문제 덮는 사람들 예, 앞으로 국민들이 얼마나 고초를 겪게 될지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4년 만에 완전히 선거 부정 문제가 다 수면 위로 드러난 겁니다. 어느 놈이 부정했는지만 여러분 빼고는 다 밝혀진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보시죠. 여기에 서울 중성동갑을 분석했으니까 이번 서울 중성동갑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를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전망이 가능합니다. 서울 중동갑에 세 장당 한 장을 집어넣으면은 사전투표를 7.07%를 뻥튀기해야 되고 13,000표 집어넣을 수 있는 겁니다. 시나리오 B 두 장당 한 장을 집어넣으면은 사전투표를 10.61%를 뻥튀기하고 유령 사전투표에서 19,500표를 집어넣을 수 있는 겁니다. 만표 집었는데 누가 선거에서 이기겠습니까? 못 이깁니다. 여러분 만표 집어넣으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이길 수 없는 겁니다. 아무리 이런 막강한 나경원 씨도 만표 집어넣으면 지지 않습니까? 13,000표 정도 집어넣으니까 그냥 그냥 신의 여러분들 그냥 판사 출신의 이수진 장이 패배하지 않습니까? 만표 집어넣으면 못 이깁니다. 4.15 수준으로 이런 조작하게 되면은 13,000표 집어넣을 수 있고 예? 강서보궐 수준으로 조작하게 되면 19,500표 집어넣을 수 있는 겁니다.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예?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전망치입니다. 총선 전망. 서울 중구 성동갑. 예? 어차피 뭐 하태경 씨가 여러분 나오더라도 당선되기 힘든 겁니다. 예? 여기 분석 결과입니다. 제야 전문가가 시나리오를 씌워가지고 방법은 4.15 총선을 정상으로 복구를 한 다음에 거기에다가 여러분들 조작값을 입력했을 때 몇 표가 여러분들 넣을 수 있는지를 분석한 겁니다. 세 장당 한 장, 4.15 수준 정도로 조작값 25%입니다. 그러면 얼마가 나옵니까? 예. 보시게 되면은 13,000표를 집어넣을 수 있는 겁니다. 예. 13,000표가 관내 3,098표, 관내 9,902표인 겁니다. 조작값 기준으로 25%입니다. 13,000표를 집어넣는데 누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어떤 후보가 13,000표를 집어넣는데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승리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13,000표를 집어넣으면 대부분 다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2020년도 4.15 총선에서 강북에서 용산구의 권영세 후보만 그 당시 아마 200표 정도가 차이로 이겼습니다. 나머지는 다 지지 않습니까? 서울 경기 전패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작업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냥 이런 프로그램에 값을 집어넣으면 되는 겁니다. 4. 4를 집어넣으면 세 장당 한 장이 추가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사전투표를 뻥튀기하는 것이 결정됩니다. 7.07%로. 실제 사전투표는 21.57%인데 사전투표장 오신 분은 발표를 28.64% 하는 겁니다. 7.07%를 뻥튀기하게 되면 집어넣을 수 있는 표가 13,000표가 생기는 겁니다. 그걸 집어넣으면 그냥 되는 겁니다. 그럼 선거가 끝나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이렇게 다 결과를 만드는 겁니다. 예. 정상은 여러분들 이런데 세 장당 한 장을 집어넣어가지고 더불당 후보의 여러분들 사전투표 득표율 45%를 58%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후보는 달라지죠. 후보는 달라지는데 그냥 2020년도 4.15 총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냥 가정을 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렇게 표를 다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진짜인데 가짜를 이렇게 표를 다 만드는 겁니다. 2020년 4.15 총선 예상치 발표. 이렇게 이름 다 만들면 되는 겁니다. 이게 보시게 되면은 예, 정상은 마이너스 1%인데 차이값을 마이너스 12 플러스 14%로 만드는 겁니다. 예, 마이너스 플러스 12 마이너스 14%로 이렇게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 데이터를 만드는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제 이야기의 요지는 선거 데이터를 다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이렇게 역대 선거를 다 만들어왔듯이 꼭 그 방법대로 4.15 총선을 기준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이러면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수준을 조작하게 되면 두 장당 한 장 집어넣으면 훨씬 더 커집니다. 19,500표를 집어넣을 수 있는 겁니다. 19,500표를. 진짜 두 장당 가짜 한 장을 집어넣으면 예. 결과를 다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3을 집어넣으면 두 장당 한 장 추가 조작값 기준으로 33% 그러면 실제 사전투표율이 예. 21.57%인데 발표 사전투표율 32.18%를 만들고 예. 그냥 사전투표율 부풀릴 10.61%를 부풀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전투표장에 몇 사람이 오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건 국민들이 전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본인들이 발표해버리면 됩니다. 원하는 것만큼 발표해서 이렇게 발표하면은 10.61%를 조정할 수 있는 거죠. 10.61% 조정하게 되면은 이렇게 결과를 다 만들면 되는 겁니다. 정상은 마이너스 1%인데, 예, 더불당 플러스 17, 미래통합당 마이너스 18로 만들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그래프가 다 조작이 되는 겁니다. 이게 정상이고 이게 만들어진 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러면 결과가 그냥 딱 나오는 겁니다. 중구 성동갑에 세 장당 한 장 투입하게 되면 13,000표를 그냥 더블당 후보한테 넣어줄 수 있고 그다음 뭐죠? 두 장당 한 장을 투입하게 되면 더블당 후보에 19,500표를 집어넣어줄 수 있고 만 표 집어넣으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그래서 서울과 이런 경기에서 대패하는 겁니다. 인천은 포함해가지고 서울 경기 인천에서 이런들 대패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표를 집어넣어주 그래서 4.15 총선에 대패를 한 거고 4월 10일 총선에서도 이렇게 제가 위험을 경고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들 조작을 하는 겁니다. 너무나 과학적입니다. 이 분석이 이 분석은 그냥 숫자를 가지고 너무나 쿨하게 이름 내다본 겁니다. 감정이입 없이 조작값 33%를 하게 되면 사전투표를 10.61%를 뻥튀기 할 수 있고 그럼 19,500표를 투입하게 되면은 예, 이렇게 차이값을 벌릴 수가 있는 겁니다. 박성준한테 여러분들 표를 듬뿍 넣어줘가지고 예, 그렇게 하면 그래프를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이거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작업들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고문할 수 있는 것은 그래도 가방끈이 조금 젊은 날 훈련을 받아가지고 가방끈이 좀 긴 편이기 때문에 지난 4년간 여러분들 노력을 통해가지고 제야 전문가님 제야 H님 제야 K님 이런 부분에 도움 장영우 대표 이런 분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제 완전히 뭡니까 이 사람들이 조작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조작의 사후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이게 이름 조작의 사후 결과입니다. 이름 보시는 것은 좌우대칭의 차이값 그래프가 더블당은 큰 값이 플러스 미래통합당은 큰 값이 마이너스 나오는 이것은 사후 결과고 그럼 사전의 작업은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여러분들 가짜표를 집어넣는 겁니다. 몇 장당 한 장 정도로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정돈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표 집어넣으면 못 이깁니다. 5,000표 집어넣어도 이런 대부분 다 패배할 겁니다. 이거를 다 이제
그냥 침묵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선거가 막판에 이제 정지 작업들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153석 플러스 알파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좀 시간이 많이 길어졌는데 이제 마지막 총정리하고 여러분 방송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 고맙게도 여러분 이 최근에 제야 H님께서 이렇게 도움을 주셔가지고 계속해서 이 전수조사 정말 중요한 작업입니다. 이 2022년 대통령 선거, 2020년 총선, 2016년 총선, 2012년 총선이 마무리되고 2018년 지방선거의 시도지사 선거가 이제 어제 마무리돼가지고 이 선거 데이터 전수 분석 결과가 저한테 이제 보내진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 좀 간단한 지역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해서 어제 울산 광역시 다섯 개 선거구를 여러분에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선거가 바로 위조 투표지를 전부 다 더불당 후보한테 더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의 차이값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율 항상 더불당의 플러스가 나오는 겁니다. 오늘은 울산 광역시의 다섯 개 선거구가 아니고 여기 여러분들 몇 개죠. 56개 읍면동 자료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수평축의 56개의 읍면동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56개의 읍면동에 단 한 곳에서도 더불당은 마이너스 값이 안 나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관내 사전투표를 더해줬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거죠. 58개 읍면동에서 단 한 곳에서도 더불당의 차이값이 마이너스가 안 나오는 겁니다. 이것은 전산 조작의 결정적인 증거물인 겁니다. 전산 조작을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왔냐. 사전투표율을 부풀려 가지고 유령 사전투표를 확보한 다음에 그걸 전부 다 뭐죠? 더불당 후보에게 대해주는 방식입니다. 그것이 결정적으로 여러분들 완전히 드러난 것이 2023년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입니다. 똑같은 방법을 2018년에 사용한 겁니다. 56개 읍면동. 이 56개 읍면동이 전부 다 더불당이 승리한 겁니다.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 투표 득표보다 큰 겁니다. 그 이야기는 56번의 선거에서 모두 다 더불어민주당이 사전투표에 승리한 것을 뜻합니다. 다른 비율을 들게 되면 56개의 동전을 순차적으로 하나, 둘, 셋 이렇게 던졌을 때 전부가 앞면이 나오거나 뒷면이 나오는 겁니다. 확률로 따지게 되면 2분의 1을 56개 곱한 2분의 1의 56승입니다. 아마 수백 경분의 1일 겁니다. 불가능한 확률이 일어난 겁니다.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단 한 군데에서도 여러분들 마이너스 값이 없습니다. 이게 더불어민주당의 차이값 사전 빼기 관내 사전투표 득표를 빼기 당일 전부가 다 플러스입니다. 전부가. 56개 전부가 다 플러스인 겁니다. 이렇게 다 표를 그냥 더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선거가 간단한 것, 선거 조작도 어마어마하게 간단합니다. 간단한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전부 다 뭡니까? 동별로 다 같은 비율로 더해지도록 그렇게 만든 겁니다. 56개 읍면동에 전부가 다 이름 더해지도록.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전부가 다 플러스가 나온 겁니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게 전수조사에서도 명확하게 여러분들 드러난 겁니다. 56개의 읍면동에서 전부가 다 플러스가 나온 겁니다. 왜? 표를 다 더해줬기 때문에 더불당에. 어마어마한 거죠. 예. 여러분 이거를 정말 이 제야 H님께서 이렇게 분석을 해 주셔가지고 전수조사를 했기 때문에 나온 겁니다. 56개의 여러분 여기 보시게 되면은 선거구별로도 차이값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읍면동별로 차이가를 볼 수가 있습니까? 이 읍면동이 주는 또
직간이 어마어마히 큰 건데 이게 여러분들 바로 울산시의 56개 읍면동에서 전부 다 예, 한 곳도 예외가 없이 다 더불어민주당이 다 당일 투표 득표율보다도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이 더 큰 겁니다. 놀라운 발견입니다. 예, 이렇게 여러분 작업을 한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제 오늘 총선 현재 상황이 어떠냐. 예. 앞에서 나온 부분하고 좀 반복이 됩니다만은 오늘 이제 방송을 정리정돈한다는 의미에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4월 10일 총선에서는 사전투표 조작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전투표 조작에서는 50%는 디지털 조작이고 50%는 아날로그 조작이니까 디지털 조작의 핵심은 전산 조작이고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사전투표율을 목표한 만큼 부풀려서 위조 사전투표자를 확보한 다음에 그것을 전산 프로그램 이용해 가지고 집어넣는 그런 방식을 사용하는데 그걸 막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투표소 단위별로 사전투표자 수를 정확하게 개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실제 사전투표자 수, 실제 사전투표율을 알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실제 사전투표율에 관계없이 선거관리위원회가 그냥 발표하는 발표 사전투표율이 진짜 사전투표율이 돼버린 겁니다. 그걸 여러 번 강조했지만 국힘당은 입도 떼지 않았던 겁니다. 패배하기로 그냥 결심한 정당인 거죠. 다음 아날로그 조작은 위조투표지를 투입하는 겁니다. 위조투표지는 제가 투입하는 현장을 직접 못 봤기 때문에 몇 장을 투입했다 이런 이야기는 제가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다만 위조투표지 투입이 이론적으로 일어났을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위조투표지를 투입하기 위해서 반드시 여러분들 필요한 것이 바로 투표관리관 도장의 이미지를 프린트에 사용하는 겁니다. 일명 선관위 이야기에 따르면 인쇄 날인으로 가름한다. 도장 직접 날인 대신에 그게 핵심입니다. 그거 하나 관찰이 안 된 겁니다. 이제 김용빈 씨가 최종 입장을 밝혔지 않습니까? 이틀 전인가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못 찍겠다. 그 이야기는 저는 어떻게 해석하는 거 아니까 제3의 장소에서 원하는 만큼 위조투표지를 만들겠다는 뜻으로 해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선거 부정을 막을 수 있는 가장 간단하고 강력한 두 가지 사전투표자 수를 개수하거나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찍는 문제가 전혀 여러분들 2년 동안 해결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4월 10일 총선이 손을 댈 걸로 보는 겁니다. 역대 선거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추론하는 것은 역대 선거 10번 이상이 사전투표를 다 손을 댔기 때문에 꼭 같은 프로그램을 사용할 것이고 거의 비슷한 방법을 가지고 조작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153석 플러스 알파도 그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저 양반들이 그냥 최소한 과반수를 국민들한테 이야기해가지고 국민들이 이제 쇠뇌가 되게끔 그렇게 작업을 시작했구나 그렇게 보는 겁니다. 본인들이 원하면은 국힘을 대패시킬 것이고 그 다음에 조금 덜 원하면 조금 대패시킬 것이고 그렇게 이런 보는 겁니다. 기술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 된 것이고 그 양반들은 뭐 경험담이 뭐 한 10번 이상 정도 있으니까 뭐 얼마든지 작업을 하는 건 어렵지 않은 거죠. 자, 그러면 이 뿌리를 우리가 어디서 찾아야겠느냐. 가장 제가 볼 때 중요한 문제는 대통령이 선거 부정 문제를 밝히는 것이 국민들을 위하는 길이고 나라를 위하는 길이다.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이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대통령 중심제입니다. 선거 부정 세력들은 대통령 눈치를 많이 봤습니다. 역대 선거 가운데 그래도 가장 정직한 선거에 가까웠던 것이 윤 대통령이 취임하시고 한 달 만에 치러진 지방선거였습니다. 가장 조작률이 낮았습니다. 조작값 기준으로 전국 평균이 한 5% 정도였습니다. 아주 낮은 선거였습니다. 4.15 총선이 25%였으니까
5%는 어마어마하게 낮은 그런 수치입니다. 대통령이 의지가 없는 겁니다.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직무 수행을 포기한 것이고 대통령은 국민들을 배반하신 겁니다. 대통령은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린 것이고 제가 동감되기로서 대통령을 볼 때 어마어마하게 무책임하고 무능력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든 겁니다. 그중에서 무책임함은 진짜 여러분들 뭐 두 번 세 번 강조해도 지나친 법이 없습니다. 평범한 한 집안의 가장이라도 아이들의 앞날을 위해서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대통령이 포기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모든 것은 진행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타 정치인들이 책임을 면할 수는 없지만 대통령이 이러면 그렇게 한 겁니다. 대통령이 임명한 선관위 사무총장인 김용빈이라는 사람이 가가지고 적극적으로 선거 부정을 은폐하고 있는 겁니다. 윤 대통령 책임지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책임지는 날이 반드시 와야 될 겁니다. 저는 윤 대통령의 안위에 대해 전혀 이런 관심이 없습니다. 윤 대통령이 입에 이름 들 그냥 달고 다니는 자유라는 것은 거짓 자유라고 보는 겁니다. 국민이 참정권이 박탈당한 상태에서 어떻게 자유가 보존되겠습니까? 완전히 헛소리라고 보는 겁니다. 그냥 윤 대통령은 선거 부정 세력에 적극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소극적으로 협조한 겁니다. 나는 이것이 밝혀지는 날에 오게 되면은 나라가 바로 설 것이고 이것이 밝혀질 수가 없으면은 나라가 완전히 박살이 날 걸로 보는 겁니다. 선거 부정이 제도화된 나라는 것은 결국 전체주의로 가는 것입니다. 체제가 바뀔 것이고 국민들은 어마어마하게 고통을 당하겠죠. 지금이야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이익 때문에 사람들은 다 외면하겠지만 저의 통절한 그런 외침을 기억하는 날이 분명히 올 겁니다. 세상에 그냥 건너뛰는 법은 없는 겁니다. 선거 부정을 외면하고 나라를 보존한다, 국민이 편안하다, 내 노후가 괜찮다 일어날 수 없는 겁니다. 윤 대통령의 그 무책임함과 불성실함과 부정직함과 그 부분이 단죄되는 날이 저는 오리라고 봅니다. 이번 선거에서 대승을 하게 되면은 그냥 질질 끌고 다닐 겁니다. 대통령을. 아니면 폐대기체가 좀 중간에 쫓아내든지 다 그 사람들이 칼을 쥐는 겁니다. 자업자득인 거죠. 한 남자로서 저는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선거가 어떻게 될 것 같냐.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도 바뀐 것이 없는 상태 4월 10일 총선을 치르게 된 겁니다. 제가 그 동네 사람들의 입장에 생각해 보게 되면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도 있고 또 선거를 만지게 되면 이익이 어마어마하게 크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굉장히 조급할 겁니다. 두 가지 선택을 하겠죠. 국민 눈치를 좀 보고 적당한 순에서 만지게 되면 153석 알파 정도가 나오겠습니까? 그러나 너무나 조급하고 사법 리스크를 일거에 이람들 날려버릴 수 있는 방법은 왕창 하는 겁니다. 눈 감고. 그래봐야 국민들 찍소리 안 할 테니까 못 할 테니까. 그 두 가지는 그 사람들 마음에 달린 거죠. 그 사람의 동기, 그 사람들의 야심, 그 사람들의 성정에 달린 거고 국민들이 누구를 찍든 홍길동을 찍든 인격전을 찍든 전혀 중요한 게 아닌 겁니다. 사전투표에 몇 명이 나오든 전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실제 사전투표는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래서 합리적 추론은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원래 예상했던 대로 그렇게 결론이 날 겁니다. 너무나 통절하게 여러분들 생각하는 부분은 이렇게 이제 선거가 넘어가게 되면은 앞날을 기약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번에 선거가 이렇게 본인들이 그 사람, 그 동네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되게 되면은 다음 대선은 뭐 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예. 그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한 며칠 남은 시간 동안에 정지 작업을 열심히 하겠죠. 그러나 악재가 이쪽에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의사 문제도 있고, 뭐 호주 대사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뭐죠? 뭐 여러 가지 또 만들어내겠죠. 자, 여러분들 오늘 조금 묵직한 그런 주제였습니다만은 또 주말이고 하기 때문에 한번 정리정돈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뭐 낙담하고 여러분들 뭐 그냥 있을 수는 없고 또 그래도 사실을 계속 이야기하고 또 역사의 변곡점이라는 것이 또 예기치 않은 사건을 통해가 여러분들 역사의 물꼬가 바뀔 수 있으니까 작은 가능성에 그렇게 초점을 맞추고 계속해서 노력을 해야겠죠. 여러분께서 이렇게 상황이 심각하니까 정확하게 이렇게 상황을 인식하시고 나름대로 그렇게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 또 내일 어김없이 오전 5시에 여러분 다시 좋은 콘텐츠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정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